우리 신명기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밴쿠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밴쿠버 땅은요,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이민 지역이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민의 역사가 더 다양한 민족이 여기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굉장히 다양, 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이민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다양한 이민자들이 오게 되면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또 이 같이 따라오는 그 마귀들도 있어요. 사탄도 있고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역사했던 영들. 뭐 IT 같은데 아주 그 뭐죠 그 있잖아요. 부두교 같은 거. IT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IT 부두교의 그 악한 영을 믿고 있어요.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역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죠.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좀 이상해. 그건 내 느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면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거기에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그랬습니다. 이 땅을, 그렇죠? 21절에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그러니까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이 땅을 주시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 약속의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나요? 아니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이 명령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이제 정탐꾼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탐꾼도 보냅니다. 정탐꾼도 보내는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열매가 굉장히 아주 잘 열려요. 또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의 포도가 제일 맛있다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그 정탐꾼들은 이미 보았어요. 그 가나안 땅의 포도가 얼마나 열매가 큰지. 그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순종하지 못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결국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종하는 것 같아요. 뭐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순종은 헛순종입니다. 정확한 올바른 순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뭐가 생략이 되냐면 믿고 기도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11에도 나오는 말씀 11장에도.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어야 되죠. 그 약속들을 믿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라든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모세 이런 사람들은 믿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도가 뭐냐면은 이런 기도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까 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다음에 마지막 29절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결국 이 기도가 두려움이 없는 기도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냐면 결국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가면 정말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면 정말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회개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사인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 어떤 책을 읽고 누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네,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만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한번 어떻게 만나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막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정말 내가 다를 때는 체험하지 못했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슨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임재해 계셔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전에는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을 이렇게 막 떠올라요. 막 공부할 때 이 대학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정말 와서 다가와서 이렇게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느낌으로 뭔가 내가 착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착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근데 많은 경우 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나를 만나주셨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죠. 그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요 더욱 담대해집니다. 그 담대해지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의 모든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지금 이 말씀도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들은 올라가서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는 약속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홍해 바다에서도 만났고 무슨 그 뭐 여러 가지 뭐 체험을 통해서도 만났죠. 그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더욱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면서 나가.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또 내 발걸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더욱 우리의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땅밟기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군종으로 이제 섬기면서 처음에는 인사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부대 배치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인사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군종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종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군인들을 이제 그때는 이제 군종병이 다 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으로 데려가고 또는 나중에 뭐 그 법당으로도 데려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로 데려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또 군종이 있고 또 군종 법사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평상시에는 뭐 이걸 기도한다고 되는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활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세상에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쁘게 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간그리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특히 전역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제대하는 사람들, 너가 제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나갈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부대 안에서 너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너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하는 사람들, 전역하는 고참이죠. 고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역사 하실 그 저녁을 일주일 남겨둔 그 군 고참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죠.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참은 그 은혜의 때를 자기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안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였구나, 성령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부하잖아요. 부하에게 이것을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는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와 함께 기도해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일주일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요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불교에 찌든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한 번은 제가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서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간증하시는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누구를 놓고 기도했냐면은 거기에 산당이 있었다 그래요. 시골에 산당. 그러니까 산당은 그 뭐예요? 그 산당의 제주라고 부르거든요. 제주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산당 제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책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손에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인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 그 때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이 출산해야 되면 출산의 때가 있잖아요. 또 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의 때가 있는 거고, 또 뭐 졸업의 때가 아니에요. 졸업할 때. 이런 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죠. 출산을 위해서, 입학을 위해서, 졸업을 위해서. 그만이나요. 또 취업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런 취업의 때, 취직의 때, 승진의 때. 뿐만 아니라 또 결혼을 해야죠. 결혼의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입니다. 결국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때입니다.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때인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때는 뭐냐면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은혜 받을 때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때도 때, 출산, 입학, 뭐 졸업 이런 때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때는 은혜의 때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때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때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런 인간의 때는 하나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은혜의 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 입학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이것이 은혜이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돼. 너희들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 왜냐하면 그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교만해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는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해요. 믿음이 없어. 간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출산에 대해, 뭐 취직에 대해, 입학에 대해, 졸업에 대해, 뭐 승진에 대해, 무슨 때, 이민에 대해, 뭐 정착,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여기에만 붙들려 있으면은 마치 내가 고백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뭐가 올라오게 되냐면 뭐 내가 잘 됐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교만이 막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 몸이 아프셔요. 그분이 너무 몸이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이 거동도 참 불편하시고요. 일어나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또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일어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아프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면 그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 이것은 그 영혼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악한 영들이 묶이게 되고요. 밴쿠버의 역사나 어둠의 영들이 묶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안에도 괴롭히고 있는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갈르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유치한 기도 제목 아닌가 이런 여러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탄식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재단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가 터져 나오면 성령이 만나 주십니다. 성령이 만나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따가 또 개인 기도의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